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번에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 CCTV 설치 건으로 투표하고 있거든요. 여기다 체크만 좀 해주시면 돼요. 전 관심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글쎄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아니 근데 마누라가 갑자기 여기 왜 왔대? 몰라. 곧 이혼하겠다는 사람이 왜 마누라 앞에서 꼼짝을 못해? 곧 한다 그랬잖아. 맨날 말로만. 여보 자는 거야? 응? 아이 진짜 아이 아재. 알았다 알았어. 이따 저녁에 나와. 맛있는 거 먹자. 응? 진짜지? 아니 그럼. 엘리베이터 고장났어요? 예. 우리 이번 주말에 어디 놀러 안 갈래? 골프 간다 그러면 돼. 우리 마누라 잘 속잖아. 하긴. 너무 재밌다. 아 되게 재밌겠다. 이자봐. 아니 그러니까 여보 자. 아 여보 아니 저 잠깐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진짜 무식해서 못 봐주겠네 정말. 어떡해. 자기야 괜찮아? 와, 자기야? 야! 노라니까! 당신 지금 날 밀었어? 괜찮아? 미친 데 없어? 이혼해! 이혼하자고! 이혼해! 너 그거 정말이지? 그래! 나 당신이랑 같이 살기 싫어! 불결해! 이태우 씨와 강윤정 씨의 합의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우리 결혼식은 언제 할 거야? 나 웨딩드레스 이쁜 거 다 받았는데. 아, 애들한테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위자료는 얼마나 챙겼어? 3억. 조그만 원룸 전세를 얻고 뭐 생활비 빼고 이것저것 재하니까 한 2억 남더라. 그걸로 가게라도 알아볼까 싶어. 우리 건물에 좋은 자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로 들어올래? 정말? 내가 우리 남편한테 특별히 싸게 해달라고 얘기해볼게. 돈 많이 벌면 민이 데려와서 키울 수도 있잖아. 민이 준비 다 했어? 어, 당신 좀 데려다줘. 나 이따 엄마 만나기로 했어. 아침은? 안 먹겠다던데? 안 먹어. 거봐. 안 먹겠다는데 뭘 억지로 먹여. 유치원 가면 간식 먹겠지. 어, 장모님 오셨어요? 백화점 가는 길에 점심 얻어 먹으려고. 거기 기름 좀 가득 넣어줘요. 고급 휘발유로. 세차도 좀 해줘요. 안에 쓰레기 있으니까 그것 좀 비워주고. 엄마, 고기 어때? 역시 한우가 맛있긴 하지. 근데 엄마 속상해서 어떡해? 엄마 친구들끼리 유럽여행 간다는데 엄마만 못 가게 됐대잖아. 여행비가 얼만데요? 한 800 한다는데. 보내드려야죠. 역시 우리 딸이 시집하라는 잘 갔구나. 예, 이거나 유럽 갈 때 입으면 어떨까? 꽤 비싼데? 엄마, 무슨 걱정이야. 이 가방 골드카드가 있는데 사위가 있으니까 역시 좋긴 하네. 집이 왜 이래? 아유, 애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산만한 거야. 어, 조금도 가만히지 않고 계속 어지럽히는 거 있지? 아니, 이걸 오늘 다 산 거야? 세일하길래 이것저것 좀 샀어. 아, 지난달에도 카드값 많이 나왔던데. 당신은? 미니 교육비며 생활비며 관리비며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난 진짜 전력하는 편이야. 아예 밥을 먹여야지. 지가 안 먹겠대잖아.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짜장면 먹고 싶다 그래서 시켜줬는데 뭐. 아니 그렇다고 애가 달라는 것만 줄 거야? 자기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아니 그 화내는 게 아니라. 어? 아 참 내일 우리 집에 가는 거 알지? 아, 제사잖아. 지난주에도 얘기해 준 것 같은데. No. 아유, 나 약속 있는데. 저 그럼 저 가서 얼굴만 보고 늦지 않게 집으로 빨리 와. 알았지? 아유 근데 그 여자는 왜 이렇게 하나? 넌 그 여자가 뭐야 세언니한테. 나 쟤도 입에 안 붙으니까 그러겠지. 어 왔나 보다. 왜 이렇게 늦었어. 아 뭐. 죄송합니다.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생겨서요. 아니 근데 아니 너는 꼬리 그게 뭐냐? 옷이 왜요? 아 일하러 온 거야. 나이트로 온 거야. 달라도 너무 달라. 방금 뭐라 그랬어요? 지금 옛날 그 여자랑 나 비교하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지금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가씨가 먼저 가만히 있는 저 건드렸잖아요. 우리 태희가 틀린 말한 것도 없다. 너 시집 와서 첫 제사야. 근데 옷이 그게 뭐고? 너 지금 몇 시니?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나가자. 아 이거 나. 나도 할 말은 해야지. 잠깐 나가서 나랑 얘기해. 너 세상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엄마? 아유 기막혀. 아유. 어떻게 그런 말들을 하는데 당신은 가만히 있어? 그게 아니고. No. 나 집에 갈래. 여보. 여보. 괜찮지? 어. 샌드위치 가게로는 딱이겠다. 고마워 수미야. 전세금. 그래. 꼭 대박 내라. 그래. 왜 남의 가게다 짐을 옮기세요? 남의 가게라뇨? 우리 아버지가 여기 건물주인데요? 그럴 리가 없는데. 지금 같은 단어는 없는 번호입니다. 야, 지금 수미 찾는 애들 한 줄 아니야. 연락 안 된대? 사기치고 날른 년이 연락이 되겠냐? 잘 타네 우리 미니. 잘 탄다 우리 미니. 당신도 탈래? 생일 축하합니다. 오, 잘했네. 아, 어 저기 하, 아, 구구 없어? 뭐 그까짓 거 마시고 그래. 난 더 마셨어도 아무렇지도 않구만. 아빠 양말이 없어요. 아 맞다, 세탁기 안 돌렸는데. 아 지소야, 양말 하나 안 빨아주고 뭐해?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 좀 더 전략하고. 됐고! 나 도우미 아줌마 하나 좀 붙여줘. 밖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만 있으면서 무슨 도움 있어. 당신 연애할 땐 안 그러더니 사람이 왜 이렇게 좀스러워? 나 쇼핑하고 도우미 쓰는 거 몇 푼이나 한다고 자꾸 잔소리야. 아 요즘 주유소도 잘 안 돼서 힘들어. 아 좀 아끼면서 살자는 게 뭐 나빠 그게? 으 지겨워 진짜. 어? 아빠가 이따 데리러 올게. 유치원에서 재밌게 놀고 있어. 나 엄마 보고 싶어. 엄마가 해준 오므라이스도 먹고 싶고 엄마랑 그림책도 읽고 싶어. 아빠가 조만간 엄마한테 연락 한번 해서 우리 미니 보러 오라고 할게. 죄송합니다. 희란이가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요. 우리 집에 사는 다우가. 야, 너 많이 취했어. 아,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는 법이 어딨어. 무슨 술을 어디서 이렇게 퍼마신 거야? 어디서 마시길래 남자한테 엎여들었냐고? 당신이 나 열받게 해서 마셨다 어쩔래? 자식 까불고 있어. 우리 돈 열심히 모아서 큰 집 짓고 살자. 큰 집은 뭐하러? 어머님 아버님 모시게. 두 분이 이제 좀 있으면 나이 더 드실 텐데 그럼 우리가 크 좋은 집에서 편안히 잘 모셔야지. 안 그래? 일단 이력서 두고 가시고요. 채용되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응급실이요? 강윤정 씨 보호자세요? 네. 혈압도 낮으시고 영양실조 증세도 있으시네요. 근데 제 번호를 어떻게 알고 연락 주신 겁니까? 보통 전화기 단축번호 1번이 남편분이잖아요. 당신 뭐야? 왜 여기 있어?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아 대체 뭘 하고 다니길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미니가 엄마 많이 찾아. 근데 당신 무슨 일 있었어? 사기당했어. 나 왜 이렇게 바보 같냐. 왜 자꾸 전화하는 거야? 그냥 옛날 얘기나 좀 해볼까 하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좀 푹 쉬어. 알았어. 오늘 고마웠어. 얼른 가봐. 여보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희란이가 너무 취해서요.
실례를 무릅쓰고 전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누구신지. 희란이 전 남편이에요. 뭐요? 연락이 왔더라고요. 하도 끈질기게 전화를 해서. 그 여자 감당하기 힘든 여자예요. 여자 때려서 이혼당한 주제에 어따 대고 충고야? 희란이가 그래요? 나한테 맞아서 이혼했다고? 이 여자 나랑 살면서 바람폈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불임 사실도 숨겼다고요. 한 달에 카드값 3,400원 기본이었고 매일 밤 남자들한테 업혀 들어오고. 정말 난 이 여자랑 사는 동안 지옥이 따로 없었다고요. 뭐 하나 물어보자. 당신 처음에 결혼했을 때 애 낳기 싫은 이유가 미니 때문이라 그랬지? 아, 미니 하나 키우기도 힘드니까. 그래? 불임 때문이 아니고 속일 게 따로 있지. 그런 걸 속여? 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난리야. 아니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긴 미니 있잖아. 죽고 못 사는 딸내미. 아 근데 뭐 이렇게 자신 욕심이 많아? 관두자. 내가 너랑 더 무슨 얘기 하겠니? 과일 비싼데 뭘 이렇게 많이 샀어? 먹고 영양 보충 좀 하라고. 당신 미니 안 보고 싶어? 미니야! 엄마! 엄마가 그동안 좀 바빴어. 미니야. 미니야, 맛있어? 응, 엄마가 해준 오므라이스가 제일 맛있어. 당신도 좀 천천히 먹어요. 된장찌개 처음 먹는 사람처럼. 이 맛이 얼마나 그리웠는데. 야, 진짜 맛있다. 어때? 나오니까 좋지? 응,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네. 여보, 어디야? 친구 만났어. 친구 누구? 아, 당신이 내 친구를 다 알아? 늦을 거야. 끊어. 기분 참 묘하네. 예전에 당신 바람필 때도 방금처럼 그랬을 거 아니야. 여보. 왜 이래? 누가 당신 여보라고? 그땐 내가 미쳤었어. 진짜 미안해. 오늘 덕분에 즐거웠어. 나 당신이 옆에 있을 땐 몰랐는데 그동안 당신이 너무 그리웠어. 우리 그이? 나갔어. 친구들하고 골프 약속 있대나 봐. 수영장? 나 샌드위치 먹고 싶어. 그래? 아빠도 먹고 싶은데 가자. 오랜만이네요. 그러네요. 이런데 놀러 오신 걸 보니까 벌써 남자친구라도 생기셨나 봐요. 저도 요새 연애해요. 잘 됐네요. 저는 잘 지내니까 그쪽 걱정이 나세요? 전 너무 좋은데. 그래요? 다행이네요. 좀 짜증나려고 그래. 아, 뭐 죄진게 있다고 이래야 돼? 그건 그런데 들키면 골치 아프잖아. 확실하게 입장을 정해. 내가 세컨드도 아니고 언제까지 스무 살라는 거야? 아, 세컨드는 무슨. 내 맘속에 퍼스트는 언제나 당신뿐인데. 왜 그래? 응? 뭐? 그게 진짜야? 벌써 4주째래. 내가 타임 봐서 얘기하고 정리할 테니까 걱정 마. 정말?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태교나 잘해. 응? 자기야. 아, 피곤해. 병원에서 무슨 검사 받으라는 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다 받아야지 무슨 소리야. 얼른 타.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바람 피는 것도 기가 막힌데 딴 여자도 아니고 어떻게 이 여자를. 왜 이래? 말로 해 말로. 진짜 의식해서 못 빠지겠네. 여보 괜찮아? 야! 아니 왜 이래 진짜? 놔! 놀라니까. 다친 데 없어? 여보 우리 애기가 놀란 것 같아. 와! 애기?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포기하는 게 어때요? 우리 그인 그쪽이랑 사는 거 지옥 같다는데. 뭐? 야! 비켜. 당장 애 지우라 그래. 당장! 생긴 애를 어떻게 지워? 나도 처음부터 이럴 생각 아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됐어. 그냥 이혼하자. 이혼하고 싶으면 당신 전 재산 다 가져와. 주유소, 집, 차, 통장 다 갖고 와.
그러기서는 절대 이혼 못해. 너 정말? 내가 이혼을 왜 해? 죽어도 못해. 부인께서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받은 상처만 억울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남편의 잘못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전 재산을 요구하는 부인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3주간의 조정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 세 명에서 본 여행 적금 오늘이 만기일이었던 거 아니야? 아 맞다. 까맣게 입고 있었어. 우리 어디로 갈까? 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미안. 그이랑 여행 가기로 약속해놔서. 야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셋이서 그냥 나눠 갖자. 관둬라 관둬. 내가 니네 아니면 같이 갈 사람 없을까 봐? 나 혼자라도 간다. 본사에서 이번엔 그 이 오픈한 제주점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계산해주세요. 벌써 계산하셨는데요? 뭐? 네? 본사 직원분이신데 손님과 아는 사이라고. 어차피 할 일도 없겠다. 어디 한번 왕창 뜯어먹어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죠? 회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앉으세요. 예. 어, 나가실래요? 아유, 저는 저 춤 못 춰요. 아유, 아는 사람 저 없는데 뭐 어때요? 아유, 이 장난이 아닌데. 그쪽도 나쁘지 않았어요. 네? 누구요? 역시 우연이 아니었어. 아유,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서야 나타난 거야. 아, 아, 왜 그래, 느끼하게. 누구지? 아, 어떻게 된 거야? 나랑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고 집 보러 다니는 사람이 이러고 싶디? 아, 이 나쁜 새끼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어? 할 말이 뭔데?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약혼녀는 어쩌고? 그 꼴을 봤는데 어떤 여자가 그냥 넘어가겠어. 아쉬운 대로 나라도 잡아야겠다? 일이 이렇게 된 데는 너한테도 책임 있는 거 몰라? 아 그러니까 다 없던 걸로 하자고. 다시 안 보면 될 거 아니야. 이젠 어쩔 거야? 말했잖아. 이제부터 제대로 시작하자고. 야, 네 신랑한테 언제 한번 우리가 쏜다 그래. 덕분에 이 비싼 걸 맨날 공짜로 얻어먹는데 술이라도 한잔 사야지. 상해로 출장 가고 없거든. 또? 내 말이 윤. 야, 이건 뭐 한 달에 반 이상은 혼자 독수공무원 신세니 결혼 하나 안 하나 욕불만은 마찬가지라니까. 어, 저기요. 저 이거 떨어졌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어디? 여행 갔다 오시나 봐요? 댁이 어느 쪽으로 가시죠? 제 차가 주차장 있는데 방향 맞으면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싶습니다. 늘 이런 식인가 보죠? 형부, 저예요. 처제? 아니 근데 얼굴이 어떻게... LA 간 김에 돈 좀 드렸죠. 어때요? 괜찮아요? 뭔지 모르겠어. 어머, 너무 잘 됐지? 그치, 그치. 형부도 못 알아보더라고. 시장하지, 김 서방. 다 차려놨으니까. 얼른 들어와서 먹게. 예. 가자. 어, 저기 언니, 요즘 형부랑 별일 없지? 근데 갑자기 그건 왜? 아까 공항에서 형부가 나한테 작업을 걸더라고. 아 어디 직접 들 여자가 처제를 어떻게 처제도 못 알아보고 그 망신을 당해? 아니, 그 처제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공항에서 나오는데 처제가 뭐로 짐을 떨어뜨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짐을 줘주면서 이왕 집이 같은 방이면 태워다주겠다. 어? 그게 다거든? 아무 이유 없어. 아 입에 침이나 바로 거짓말을 해. 내가 당신을 몰라? 아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데? 아 정 못 믿겠어. 한번 따라와 보든가. 어 그거 좋은 생각이네. 안 그래도 죽고 있을 때 살 일도 없겠다. 당신 출장이나 쫓아다니지 뭐. 아 진짜로 나 감시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아 겸사겸사 왔지.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 아 알았어. 방에 꼼짝 않고 있을게. 아 그럼 됐지? 아 빨리 저 루키 어딨어?
아니죠. 아까 보셨겠지만 이 부산점은 입지 여건이 워낙 좋은데다가. 네. 아직 멀었어? 아, 제가 좀 저 회의 중이라서요. 예, 저 좀 이따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한 잔 다시 올리겠습니다. 예. 당신이야? 창피해가지고 어디 나가질 못하겠네. 아유 진짜. 아유. 아 거길 어디라고 쫓아와서 그 사고를 쳐. 간만에 당신이랑 분위기 좀 잡아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욕먹을 짓이야? 그럼 뭐 상이라도 줄 줄 알았어? 다음부터 얌전히 있을게. 와, 이 여자가 진짜 누구 도는 꼴 보고 싶어? 당신 한 번만 더 그래봐. 내가 그땐 정말 가만히 안 있어? 아, 네 어머님. 그 남편분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아시는지요? 네 번? 다섯 번 정도? 일주일에. 제가 볼 때는 그게 문제인 것 같네요. 이 정도면은 남편분도 상당히 힘에 부치셨을 텐데. 어쩌지 볼 때마다 꺼칠해진다 싶더니 약만 지어 먹으면 금방 애가 들어설까요? 네, 당분간은 아무 때고 동침하지 마시고 그 가급적 배란 일에 맞춰 관계를 갖추셔야 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애타령이셔. 아, 당신이나 나랑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당신은 정말 상관없겠어? 뭐가? 아니 애가 지르면 계란기 때 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한 달에 기껏해야 한 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말 상관없겠냐고. 야, 아니 뭐가 문제야. 그게 무슨 뭐 어려운 일이라고. 피임약 먹는데 애가 들어설 리가 있냐? 야, 너 그러다가 네 시어머니 하시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 신랑도 모르는데 뭐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셔. 네 시어머니 보통 분이 아니시라며. 난 좀 천천히 갖고 싶단 말이야. 아니 벌써부터 무슨 핑계라도 생기면 나 멀리 하려고. 어, 난리도 아닌데. 내가 배불러봐라. 나 거들 떠나 보겠냐? 네? 어, 이거 우리 안 시켰는데. 네, 저쪽 분이 괜찮겠어. 아, 김 팀장. 아, 예. 저 잠깐 나 좀 보지. 자네 출장 갈 때마다 와이프를 달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 나 때문에 위해서 말들이 많아. 가뜩이나 인사국가니 뭐니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운 식인데 그런 일로 책 잡혀 좋을 게 뭐 있어. 죄송합니다. 다신 그런 말 안 나오게 처신 좀 잘하고. 네. 다음 주에 동경중 갔다 와야겠어. 그쪽에서 자네가 왔으면 하더라고. 아 참, 또 쫓아온다고 난리를 칠 텐데. 어, 그래 그래. 아니 네가 웬일이냐? 어 그래 저 유리는? 뭐? 한국에? 누가 한다고? 어, 캐나다로 이민 간 내 사촌 여동생 딸인데 그 방학 기간 동안에 한국에 들어온다길래 우리 집 와있으라고 했지. 당신이 어 결정했으니까 당신이 애를 보든지 어머니한테 맡기든지 당신 마음대로 해. 유리야 스파게티 먹어. 이 엄마는 이까지 거 뚝딱 하는데 아줌마 요리 못하죠? 먹긴 하셔. 무슨 스파게티가 이래? 맛만 좋은데 뭐. 맛있으면 아줌마 혼자 다 먹어요. 아니 얘가 왜 이래? 어? 야 어서 배운 버리는 머리야. 아이고 유리야 외숙모랑 잘 놀았어? 어? 아줌마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당신 저 일부러 데리고 왔지? 나 동경 못 따라가게 하려고 머리 쓴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알아? 아 됐고 당장 애 보내. 애 보내기 전까진 다시는 안 들어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내 앞에서 이거 들고 나가기만 해봐 어디. 내가 그때 진짜 가만히 안 둘 거야 너. 왜? 뭐 어디? 아 맘대로 해. 네 남편 또 출장 간대? 야 니들 제주도 같이 안 갈래? 야 오기 잘했지? 야 날씨 진짜 좋다. 그러게. 여보. 야. 아, 제정신이야. 아, 갑자기 여행 무슨 그런 소리 없었잖아. 규리는. 알게 뭐야. 아, 어떻게 하고 왔어? 아, 잘 말 먹고 룸키 나서 빨리. 숙소도 없이 놀러 왔단 말이야? 빨리 룸키 나서 줘. 빨리 줘. 룸서비스로 마시는 것도 기분 괜찮다. 돈이 적어? 네, 어차피 회사 카드를 긁을 건데 뭐.
아, 룸서비스죠? 예, 저희 아까 시켰던 와인 한 병만 더 갖다 주세요. 네, 예. 그만 시켜. 네 신랑도 왔는데. 우리 좀 나가서 산책 좀 하고 올게. 어, 그래. 남편이랑 오버타임 시간 보내. 어, 가자. 이걸 다 룸서비스 시켜 먹었어? 뭐 어차피 회사 카드로 계산하는 거 아니야? 단박에 뭔 소리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어? 뭐 애들이랑 돈이라도 걷어서 그거 메꿔? 아, 그래. 이제 혼자 쫓아다니는 것도 모자라 친구들까지 끌고 왔냐? 아, 누가 쫓아왔다 그래? 도대체 얼마나 더 망신을 주려고 이래? 아니, 내가 출장을 못 가게 한 것도 아니고, 어? 최대한 방해가 안 된 선에서 몇 번 따라갔기로서니 그걸 갖고 그래? 무슨 회사가 그렇게 고리타분하냐? 그 고리타분한 회사 때문에 네가 펑펑 써대면서 먹고 있는 거거든. 내가 먹었냐고. 이 땅놈아. 아! 엄마 나왔어. 엄마 왔니? 뭐 왔냐? 아, 어머님 가자 유리야.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었는데. 네가 얼마나 우리 집을 우습게 봤으면 신우의 애가장 내팽개쳐두고 놀러 갔다 와? 제가 맞자고 맡은 것도 아니고 순 그 일 마음대로. 얘가 뭘 잘했다고 꼬박꼬박 말대꾸야? 엄마. 아니 너 어디 갔다 오냐? 제주도요. 애미 너 설마 얘 출장 가는데 따라갔다 온 게야? 어디서 무슨 할 짓이 없어서 온? 어디서 폴라도 저런 물건을 골라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 얘 좀 봐.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지만 이건 아니죠. 제가 제주시 약혼 알고 깬 것도 아니고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어머님 왜 저한테만. 참 이 뭐 닥쳐? 아이고 어머니 엄마. 여보 뭐야 그거? 어? 일로 와봐. 이렇게 봐. 당신 설마. 그래. 나 지금까지 피임했어. 엄마가 손주를 얼마나 바라는지 잘 알면서 나 같은 물건한테 뭘 바래? 내가 벌 받는다고 생각하고 맨날 데리고 살라고 했는데 정말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못 참으면 어떻게 할 건데? 언제는 내가 운명이라며. 그래 맞아. 너 같은 여자는 하루라도 더 살다가는 운명이 딱 좋아. 뭐? 빨리 알겠어?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어? 고작 이딴 일로 헤어진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제가 일을 못하게 한 것도 아니고요. 신혼 기분 좀 내보려고 몇 번 쫓아간 게 그렇게 죄예요? 아니, 어떻게 일에 방해가 안 됩니까? 지금도 저도 여자의 손바닥에서 놀아난다고 얼마나 저를 우습게 보는 줄 아세요? 이 마음 같아서는 당장 직장에도 때려치고 산속으로 저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라고요. 부인께서는 남편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외도를 할 거라고 짐작하고 벌써부터 단속을 하려들고 남편께서는 부인이 벌써부터 저러니 나중에는 어떻겠느냐 싶은 겁니다. 겨우 1년은 살아보고 말입니다. 지금 두 분께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는 데만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4주 조정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좋으신 분이셔. 늦은 걸 반드시 알아보실 거야. 파이팅. 엄마! 아 좀 나와봐. 오빠 아직도 있어. 아직도 안 간 거야? 사람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가난하게 태어난 게 이 사람 잘못 아니죠? 누가 가난하다고 뭐라 그랬어? 결혼도 하기 전에 애부터 만들어갖고 밀고 들어와? 제대로 되는 여자라면 그런 짓 안 해. 애를 여자 혼자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이 먼저 만든 게 그렇게 잘못이라면 아들 교육 잘못시킨 어머니부터 반성하셔야 된다고요. 엄마, 오빠 지금 제정신 아니야? 상대하지 마. 여자한테 빠져서 아무것도 안 보여. 오빠 사랑해요. 네 사랑은 남자 발목 잡아서 주저앉히는 거냐? 오케이. 행실 똑바로 해. 어머니께서 정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우리 둘만이라도 시골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아 마음대로 하라 그래. 그래봐야 자기 인생 망치는 거지 뭐. 2003년 7월 23일 내가 왜 오빠 사랑해라고 했을까. 그 엄마 날 보던 그 눈빛 바퀴벌레 보듯 봤어. 특히 그 여동생 같은 여자끼리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까. 어머니 좀 설득시켜주세요.
뭐 지금이야 우리 오빠가 소영 씨 아니면 못 살 것 같지만 가족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결국 소영 씨 버려요. 그래서요? 우리 부모님 좋으신 분들이세요. 소영 씨한테 위자료 줄 생각도 있고요. 잘 생각하세요. 인생은 동화가 아니에요. 신데렐라도 결혼했다 해서 끝났어요. 하지만 인생은 결혼했다 해서 끝나지 않아요. 누구세요? 컵 하나 살 돈이 없니? 얘 회사에서 나갔다 그러는데 전화는 안 되고 대체 어딜 간 거야? 집에 들어왔다가 아르바이트 한다고 나갔어요. 회사 일 하나 하는 것도 힘드는데 또 일을 해? 이래서 내가 널 말린 거야. 이게 뭐니? 어? 어머 너 똥우니? 야 태희야 가자. 괜히 왔어. 아유 봐야 속만 상하지. 아이. 우리 오빠 힘 좀 덜어줘요. 이렇게 집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나가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생각을 하라고요. 보지 말라니까 기어코 온 거야? 전화해도 씻고 만나자고 해도 피하기만 하니까. 그럼 알아들어야지. 너 똑똑한 애잖아. 우리 아인? 계좌번호 불러줘. 우리 앞으로 어디서든 마주치지 말자. 이런 거 나 시키지 왜 자기가 해? 너도 밥만 먹지 말고 가서 애미 좀 도와. 도와줄 거 없어요 어머니. 아 예 이쪽으로 와. 오늘 힘들었는데 좁은 데서 그러지 말고 이리 와서 먹어. 어 그래 언니 이리 와요. 내가 요즘은 우리 훈이 때문에 산다. 요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노. 제발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요. 언니 우리 집에 놀러 와요. 내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요. 집에 오는 것도 꼴보기 싫은데 니네 집까지 오라고? 태희야 저 서랍에 봉투 좀 꺼내와. 서랍에? 그 언니 줘라. 이게 뭐예요? 어머니 갖다 드려. 이번에 환갑이시잖아.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매달 생활비도 주시잖아요. 생활비는 생활비고 특별한 날인데 그냥 넘길 순 없지. 그런다고 누가 고마워할 줄 알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이 깎걸로 내 맘 살려고요? 어림없어요. 직소리 말고 숨소리도 내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요. 아! 아! 왜 대답을 안 해? 네 어머니. 뭐가 그렇게 좋아? 안 좋아하게 생겼니? 내가 아는 애 중에 네가 제일 시집 잘 갔어. 나한테 어떻게 했어? 잘해주는 것도 다 가증스러워. 식모로 부려먹으려고 약 먹이는 것 같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 나 같아도 너 같은 며느리 반대했어. 엄마는 언제 있지 동생은 경차서 들락거리지 누가 좋아해? 근데 왜 갑자기 잘해주냐고 사람 헷갈리게 해. 헷갈릴 것도 많다. 몇 년 전만 해도 배기 싫어서 집에도 못 오게 하고서는 응? 집에 들이고 나서부터는 너무 칭찬하잖아. 이제 빼지도 막지도 못하고 내 식구인데 내 며느리 내가 챙겨야지. 아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냥 기분 좋게 허락할 걸 후회돼. 아이고 후회할 것도 셌어. 아가씨 언니 언니 티셔츠 사이즈 스몰 입는 거 맞아요? 어 알았어요 잠깐만요 이거 해주세요. 네. 언니 언니 이거 입어봐요. 나중에요. 아가씨 나 궁금한 거 있는데 전에 사귀던 남자랑 왜 헤어졌어요? 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전 한 번 본 거 한 번 들은 거 잘 안 잊어요. 그리고 그날 일을 제가 어떻게 잊겠어요. 훈이 아빠랑 헤어지라고 아가씨가 그랬던 날이거든요. 그땐 너무 어렸어요 내가. 언니 운 좋은 줄 알아요. 우리 오빠 같은 남자 만난 거. 가끔 상처가 아파요. 내가 그때 아이를 낳았으면 훈이랑 같이 어린이집 다니고 있을 텐데. 내 대신 복수해준 그 남자 궁금하다. 당신 아가씨 결혼 전에 사귀었던 남자 알아? 서진 전자 다녔을걸? 아 도진이다 최도진. 최도진? 언니 내려와. 아 괜찮아 부어라. 아니에요 언니 애 버릇 나빠져요. 아 예 예 어머 아 이거 나 싫다잖아. 아, 너 앞으로 어린이집 갔다 와서 하루만 들어가기만 해. 앞으로 할머니랑 놀지 마 알았어? 할머니가 엄마 미워해. 애미 어딨니?
아까 걔가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훈이를 뺏고 때리고 소리를 지르고. 걔가 누군데요? 아, 걔가 누구긴 누구야? 훈이 애미지? 아니, 어머님 말이 되는 걸. 당신 잘 왔어. 내가 아까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너 왜 그런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너 왜 울어? 어머니. 본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오라 그래. 너 어제 언니하고 무슨 일 있었니? 아니, 내가 옷도 사다 줬어. 어머. 엄마. 네. 이거 내가 언니 사준 옷인데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어. 설마 네 언니 뭐래? 방에 없어. 갑자기 전화드려서 놀라셨죠? 근데 저는 갑자기 왜? 그냥 한번 뵙고 싶었어요. 우리 아가씨가 아직까지 못 잊고 사랑하는 남자가 누군지. 태희 전화번호 좀 주실 수 있나요? 오케이. 태희 왔다 갔다. 아, 저 근데 이거 버렸니 네가? 네, 입기 싫어서요. 옷도 옷이지만 태희 마음이 뭐가 되겠어? 언제부터 어머니가 사람 마음을 살피셨어요? 제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훈이 아빠 만나는 거 목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제 진심을 짓밟았다고요. 내가 그랬었니? 아유, 늙어서 그런지 잘 기억이 안 난다. 어머니한테는 제가 여전히 하찮은 사람이군요. 기억해내세요, 어머니. 아가씨도 같이요. 오늘 할머니 방에서 같이 앉을래? 네. 아니요. 왜? 그러지 말고 할머니랑 같이 자자. 엄마한테 혼나요. 뭐? 너 잠깐 이리 좀 와봐. 내가 정말 애미 때문에 속상해. 왜요? 훈이가 날 싫어하게 만들어. 내 방에 가서 자자 그랬더니 엄마한테 혼난다고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아까 낮에는 내가 옛날에 결혼 반대했다고 소리를 지르고. 너 내 말 안 믿는구나. 확인해봐, 훈이한테. 아까 할머니한테 했던 말 아빠한테도 해봐. 할머니 미워. 할머니가 엄마 미워하니까 나도 할머니 미워. 엄마, 어제 무슨 일 있었어? 너희 언니가 결혼 전에 내가 반대했던 말들을 다 마음에 담아두고 있더라고. 언니, 우리 엄마한테 뭘 어떻게 했길래 싸고 누웠어요?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미안하다 그럼 끝나요? 이래서 결혼할 때 집안을 보는 거예요. 화목한 집안에서 자랐으면 다 지난 일 갖고 이렇게 뒤통수 치진 않죠? 이거 언니 준 거니까 다시 쓰레기통에 처박든지 마음대로요. 너 왜 자꾸 전화야? 내가 안 만난다고 했잖아. 오랜만이다. 용건이 뭐야? 그땐 내가 너무했어. No. 고마웠어. 그때 날 버려줘서. 우리 아긴. 아기 입에 올리지도 마. 다시 나한테 전화하지 마.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어? 아주머니가 가르쳐주더라고. 당신 여기 있다고. 언니가? 언니가 민철 씨한테 그 카페 가르쳐줬어요? 고부부가 아가씨 찾길래 가르쳐줬는데 뭐 잘못됐어요? 정말 보자 보자 하니까 해도 너무하는구나. 그러게 아가씨가 행실을 똑바로 했어야죠. 누가 누굴 보고 행실을 지적이야 지금? 난 적어도 남을 해치진 않아.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미안하다고 했잖아. 난 몇 시간씩 무릎 꿇고 울었어. 내가 뭘 해줘야 풀리겠니? 어떻게 해줘야 풀리겠어? 그 돈으로 제가 겪은 숨을 잊으란 건가요? 왜 꼴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아까 말 잘했잖아요. 아가씨들 이런 식이에요. 옆에서 깐죽대는 거. 제가 괜히 아가씨인데 가르쳐드리는 바람에 분란이 나서. 분란 안 났어요. 태희 사귀었던 남자 있는 거 다 알았는데요. 그래도 아기까지 이해해준 남잔 드물 텐데. 아가씨가 결혼을 참 잘했네요. 아기... 아기도 있었네? 몇 살이야? 그때 내가 처리했어. 너 뭐하는 자식이야? 왜 갑자기 나 따라서 내 인생을 흔들었나? 네가 먼저 나 찾았잖아! 네가 나 못 잊었다고 네 울케 보내서 네 전화번호 줬잖아! 네가 인간이니? 네가 인간이냐고! 내 앞잠자가 후회하고 내 남편까지 고통 주니까 속이 시원해? 아이 얘기도
네가 내 남편한테 한 거지? 맞아. 맞아? 아이고 무서라. 넌 어쩜 애가 그렇게 독하니? 그동안 잘해준 척할 때부터 알아봤어. 대체 당신들 얼마나 잘났길래 사람 무시해! 줘요 그거? No. 사람 안 변한다. 옛날하고 똑같아. 어때 처먹을걸. 드디어 신우이와 시어머니의 가면을 벗겨버렸다. 어디 가세요? 미진네 잠깐 다녀오려고. 그럼 다녀오세요. 다신 돌아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 안 들어와? 네가 무서워. 어떻게 아이를 처리한단 말을 쓰니? 처리? 당분간 네 얼굴 못 볼 것 같다. 아 글쎄 집에 가서 말씀하세요. 집 놔두고 여기 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예. No. 예. 나 애미 무서워서 집에 못 가. 나 걔하고 못 산다. 그럼 차라리 태인의 집에 가 계세요. 태희? 걔가 요즘 어떻게 사는지 너 알고나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오빠, 나 지금 사내 안 사내 하고 있어. 왜? 왜? 그 잘난 오빠 마누라 덕분이지. 그리고 훈이, 되도록이면 엄마한테 맡겨. 오빠 마누란 아이 양육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왜? 뭘 하셔? 아니요. 최도진 이름을 알아냈다. 만나서 아가씨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면 어떨까. 아가씨 아기 얘기를 했다. 예전 같지 못할 거다 그 집 부부. 내 아들 훈이, 그 훈이가 당신을 영원히 미워하게 만들 거야. 지금 뭘 보는 거야? 어머니랑 태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받은 거 반에 반도 못 돌려줬어. 훈이, 당분간 어머니께 맡기자. 당신 아무래도 정신과 상담부터 받아봐야 될 것 같아. 이제 당신까지 한통속이니? 내가 미친년이야? 미친년 만들래? 미친년인 게 나 미쳤어야지 나랑 같이 살 수 있어. 제정신으로 이런 짓을 하는 여자를 어떻게 살아? 당신 집안이 그렇게 대단해? 교육자 집안, 교육자 집안에서 그렇게 대단한 줄 알았더니 딸이 낙태나게 키워? 당신 피의식 있어. 밝고 건강하지 못해. 어머니랑 태희 말이 맞았어. 네 엄마, 네 동생 말은 맞고 내 말은 틀려? 기억도 안 나? 아! 비용은 다녀오셨습니까? 잠재성 인격장애가 있다고 하더군요. 약은 들고 계시고요? 병원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습니다. 먹기 싫어. 당신이 치료에만 적극적이면 나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시려면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네. 12주 조정기간을 드리겠습니다. 부인께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기간 동안 치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보시기 바랍니다.